두 팀의 기록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현재 순위는 4위로 순위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부상이 아닐까 하는 그 우려가 있었는데 세징야가 돌아왔습니다. 2선이나 3선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자, 세징야가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정승원 쪽으로 갑니다. 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팀! 올렸어요, 에디가! 훌칭만! 다시 올 김지경! 에디션 골! 에디가 선제골! 태우가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에드가 잘 받고, 자, 헤더 이 슈팅 좋았는데 퍼티 세이브는 좋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골로 봤습니다. 아, 결국은 이 두 선수가 이제 도움과 득점을 기록을 네. 하면서 추신수 신세계를 만나봐. 그래비티 밸런스. 집중력을 보여줬던 게르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넘어갑니다. 에드가의 헤더 슛이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해야 됩니까?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살리면서 좀 네. 제공권에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정답이에요. 이런 기회를 네. 좀 살려야 되겠어요. 네. 네. 자, 갑니다. 자, 대구의 페널티킥. 자, 양용보로 막느냐. 에드가 선수 갑니다. 가운데로 슛 들어갑니다. 에드가 두 개의 기어서 골. 스코어 1대0으로 대구 FC가 먼저 앞서갑니다. 네. 선제 골의 주인공입니다. 에드가. 자, 이제 헨리 선수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네. 가운데다 쳤어요. 오늘은 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고요. 자, 치바사가 올렸습니다. 헤드 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에드가 일단 그러니까 머리에 맞췄다는 게 중요하죠. 에드가가 들어오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측면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면 박스 안에서 에드가에게 배달이 된다? 광주 수비수들은 일단은 네,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위협적이죠. 김진혁 네.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크로스! 자, 에드가에게 오다! 에드가에게 오다! 에드가에게 맞습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오고 에드가가 공중볼 경합을 하게 되면 세컨볼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클리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에드가 선수 발 앞에 볼이 흘렀고요. 이것은 그렇지만 약간의 부상 좀 있는 것 같고 홍정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대구의 수비가 굉장히 좀 안정이 됐었는데 오늘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용우가 바로 찰 준비를 합니다. 대구의 코너킥. 자, 헤더! 에드가입니다! 에드가! 에드가 네 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에드가입니다. 2대2 다시 승부는 원점입니다. 아, 에드가 선수가 많이 뛰어다니면서 뭐 휘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박스 안에서 하나 걸리면은 하나 해주는 선수가 아, 에드가입니다. 코너킥 사실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의 코너킥이었는데 바로 에드가가 꽂아버립니다. 네. 아, 너무 구석이었고요. 이건 내리 꽂았잖아요. 아, 쉽진 않죠. 네. 라스트입니다. 헤더. 정승원. 에드가 뒤로. 빗줄기가 좀 굵어집니다. 그렇죠. 에드가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슛! 야, 에드가의 일단 패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에드가 선수가 돌아서서 침투에 들어가는 치마사를 받고 그리고 김진혁 선수도요 잘 흘려줬습니다. 네, 패션 골! 에드가 선제골! 태우가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에드가. 네, 결국 세징야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죠.